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은 땡땡땡 여전히 ING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땡땡땡 여전히 ING다.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것인 것 같은데요. 뒤에 뭐 힌트가 나와 있네요. 색색들이 화장품들이 좀 보입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 또 화장품에 진심이시니까요. 한번 좋은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땡땡땡 K뷰티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모든 여성분들이 다 많이 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화장품이 업종이 전반적으로 견고한데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뭐 주도 섹터가 될 정도로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서 이제 주가 상승에 비롯한 이제 차익 실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초 시장의 기대치 대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제시된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제 실적 잘 나오고 매출 잘 나오고 있지만 좀 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성장률은 이제 구조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 상승 탄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이제 4월에 실적 발표 시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대부분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이제 고객사 확장 등의 이벤트가 기대되는 기업의 경우 실적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품 및 채널의 효과가 확대되는 기업들 그리고 고객사 확장 측면인 기업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지금 뭐 어느 섹터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필두로 뭐 제약바이오, 방산, 뭐 우주항공, 조선, 2차전지 등등 뿔뿔이 흩어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안에서 만약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솔직히 수익을 내기엔 너무 쉬운 장이죠. 그런데 나는 좀 이렇게 묵묵히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화장품이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화장품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작년에 또 실적 발표할 즈음에 또 좋은 시세를 보였다가 쉬어가고 그런 것들을 좀 반복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을 한번 잘 골라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화장품 관련주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윤 대표님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대형주가 아닌 요즘 트렌드인 중소형주를 보려고 네, 하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올리브영이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또 IPO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올리브영이 입점된 화장품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아이패밀리 SC를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밀리 SC 내에 롬앤의 브랜드 파워가 날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품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그래서 뭐 10대, 20대, 30대들이 주로 쓰기도 하고 또 이런 팝업 행사나 뭐 콜라보 행사 등으로 이제 인지도와 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채널에 이 롬앤의 높은 상품 적중률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해외 등 특히 이제 색조가 강한 일본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뭐 올해도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뭐 공격적인 이런 비용 투입 없이 정말 그 상품과 브랜드력만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14일에 1대1 무상증자를 결정을 해서 이제 860만 주가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가치 재고 목적 그리고 이 재무 구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뭐 요새 밸류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롬앤, 누즈, 엔드바이 롬앤 골고루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주에서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냥 음봉일 때 계속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좀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아이패밀리 SC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요즘 화장품의 트렌드 중소형 관련 중소형주들을 화장품 중에서도 고르고 있는데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VT 보려고 합니다. VT요? 네, VT도 이제 4분기 실적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 이제 사실 지금 VT에서 굉장히 핫한 제품이 리들샷인데 혹시 그쵸? 써보셨나요? 아직 제가 못 써봤습니다. 네, 저도 네. 계속 품절이라서 써보지는 않았는데 다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들
투샷 매출이 굉장히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에는 35억 원, 그리고 3분기에는 155억 원, 4분기에는 216억 원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인지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기준으로 이 리들샷에 특화된 매장이 한 5,230여 개 정도 확보를 했고 또 이제 4분기 기준으로 오프라인 비중도 한 39%까지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이제 연초부터 사실 VT의 주가를 누르던 게 이제 분식회계 관련 이 불확실성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네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머로 인해서 한동안 주가가 좀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올해부터 이제 리들샷이 확장을 하면서 실적 성장 모멘텀에 이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뭐 중국과 미국 실적도 함께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네. VT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VT와 아이패밀리 SC 두 가지 중소형 화장품과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리면서 관련된 종목을 골라달라고 해드렸는데 대형주를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네. LG생활건강, 최근에 뭐 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사실 LG생건은 뭐 리포트라도 나왔죠. 아모레퍼시픽은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뉴스만 이렇게 종목을 좀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뭐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사이에 뭐 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은 좀 뉴스가 좀 이렇게 많이는 좀 덜하고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뉴스도 나오면서 이제 최근 요 사이에서는 이제 뭐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서 네. 워낙 또 이제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 뭐 이 정도 상승해도 뭐 그런 공감대까지 형성될 네. 정도로 주가가 이제 못 올랐다는 것도 뭐 투심적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대중국, 중국향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도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힘쓸 거고 또 이제 비중국 쪽으로도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후인데 후 또 리뉴얼 효과도 좀 기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워낙 중국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저조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뭐 중국이나 일본도 좀 저조했거든요. 작년 안에 놓고 보면은. 근데 미국 쪽에서 한 10.9% 성장을 해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만 놓고 보면은 뭐 아주 큰 타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아, 미국에서는 성장을 했고, 그러면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제 3년 만에 좀 매출이 좀 증가세로 돌아서는 해가 올해 202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기대가 있는데, 이제 분기별로 좀 실적에서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이제 화장품사들 보면은 이제 인디 브랜드의 진심인 거죠. 뭐 가성비도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수요도 많은 상황인데, LG생활건강도 뭐 CNP 등 뭐 그 브랜드 굉장히 인기 많죠.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인디 뷰티 트렌드 관심을 갖고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다는 것에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일본에서 색조 브랜드를 공략하기 위해서 색조 브랜드 뭐 힌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또 70% 이상 또 이제 인수를 하기도 했어서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한 40만 원 전후에서는 좀 속도 조절로 나올 수 있어도 좀 강하게 안착해 준다고 하면은 뭐 42~43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기금이 어제까지 18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수급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작년부터 계속 분위기 좋았던 요즘 트렌드인 중소형 업체들, 중소형주들을 화장품들 중에서 골라봤고 대형주들도 과연 어떻게 좀 흘러갈지 이상엽 이사의 그런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화장품주들 올해 또 실적 기반으로 해서 좋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